고창 수박이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서 조건부 심사에 합격해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완주 삼리문화예술촌에서는 프랑스 명화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고창 수박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제 관련 심사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서류 보완 작업과 두 달간의 공고를 거치면 고창 수박의 원산지가 법적으로 인정돼 다른 곳에서는 고창 수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고창군은 고창 수박은 10년 넘게 국가 브랜드 대상을 차지했으며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최고 당도의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가 대표 명품 수박에 브랜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 삼례 책마을이 세잔, 샤갈, 모네 등 프랑스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삼례 문화예술촌에서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을 이르는 벨 에포크 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 작가 25명의 32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전시 기간에 세 차례의 북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임실 봉황 인재학당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하반기 입학생 추가 선발을 위해 원서를 접수합니다. 선발 인원은 중등반 19명, 고등반 6명 등 모두 25명으로 지원 자격은 응시 원서 접수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임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